오늘도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께서는 회의 불출석에 대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속시킵니까? 여러 번 소환해서 이제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예의죠? 예.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안 나가거나 재판에 안 나가면 구속되고 체포되고 하는데 알고 보니 헌법에 명문의 의무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헌법에 명문의 의무 규정이 있는 장관 국무위원들이 이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공수처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예.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속시킵니까? 여러 번 소환해서 이제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예의죠? 예. 그러면 헌법에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명문의 규정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예. 자, 공수처장님. 예. 헌법에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들만 있지 출석 의무가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장관이 위원장의 출석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안 나가거나 재판에 안 나가면 구속되고 체포되고 하는데 알고 보니 헌법에 명문의 의무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헌법에 명문의 의무 규정이 있는 장관 국무위원들이 이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공수처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장님, 지금 가장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한편 또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건이 해병대 최혜병 사건입니다. 지금 수사 진행 중이죠? 네. 수사님 마이크를 조금 더 내리시고 예, 그래야 답변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언제 종결할 것 같습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종결 여부도 지금 수사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데 좀 진행되는 수사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신속하게 종결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까? 그 정도만으로 답변해 보시죠. 저희들은 지금 좀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나 그 가용 그 수사 인력을 가지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사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까? 보니까 검사가 부장검사 포함해서 5명? 네. 네. 수사관은 몇 명입니까? 수사관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는데 한 1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총 한 15명 정도 내외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네요. 그런데 네. 수사 4부에는 지금 최혜병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배당이 돼 있죠? 다른 사건들도 또 많이 배당되어 있지만 최혜병 사건을 중심으로 가용 수사 인력이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수사부에서도 인력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사 4부만 전담하고 있나요? 이번에 그 소규모 인사 개편을 통해서 그 두 명의 수사관이 증원되는 정도이고 또 네. 다른 부서에는 또 다른 사건들이 배당되어 있으므로 네. 그 수사 인력 뭐 검사 등을 사부로 지금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수사 인력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좀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이종섭 그 호주 대사 임명된 사람에게 출국 금지를 공수처가 한 것에 대해서 출국 금지 해제를 공수처가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갔었어요. 어떻습니까?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적답을 할 수 있는데 네. 출국 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했죠. 맞습니까? 네. 네. 일종의 수사 방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사 방해라고 느껴지십니까? 다른 부처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내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출국 금지 요청에 대해서 우리 처에서는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드린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에 이종섭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수사 진행 상황과 이미 보도가 된 것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확인해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야, 그럼 따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사 기밀 또는 어떤 수사 공개로 인한 부작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적극 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미 올 1월 달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종섭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그런데 국방부장 이종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개인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여부 등 또 통신 영장 또 발부 여부 등 이런 부분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자세히 또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좀 의혹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수사 진행에 관한 것은 좀 적답을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 제가 이거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었는데 최근에 수사 4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다른 사건들을 많이 제가 수사처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이 가는 이 최혜병 사건이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다른 사건 배당으로 인해서 수사를 저해한다든지 이런 요인은 없다라고 공수처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또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뭐 그런 부분 지금 수사 계획상 또 수사의 진행과 관련돼서 지금 요 단계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